자, 3부가 오늘, 일단 저번 주 금요일도 정말 좋았죠. 그래서 일단 저희 소통방에 있는 분들은 싹다 정말 위에서 매도를 잘 하셨어요. 그 뒤에 좀 많이 빠졌죠. 오늘 같은 경우 부 빠지면서, 이제 금요일 빠진 거에 대해서 또 시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다가 좀 마이너스로 좀 많이 타다가 다시 금 올랐는데, 오늘 크게 많이 움직이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 거래량 자체가 달랐거든요. 보시면은 그래도 뭐이 정도 거래량이면 엄청나게 많이 터졌는데 6천대의 거래량이 터지는 게 이게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저 4,500원까지 박살 쭉 갔어야 돼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가 문제죠. 이제 3부 같은 경우가 공시가 생각보다 요새 자주 떠요. 자주 떠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최고 지금 10회에서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10분 정도 되는데 5시 10분이요. 지금 막 꿈틀거리고 있죠, 막.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고, 시외에서. 왜냐면은, 이제, 단일 판매 계약이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무주간 고속도로, 무슨 공사? 도로공사 쪽인데, 보시면은, 금액이, 한, 145억 정도? 요거는 그거예요. 이제, 저기, 건설 공사 쪽에. 한국토지공사 의왕시에 저 공사 아파트 건설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일단 가격만 체크할게요. 145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예요. 자, 여기 이게 무주 설천 도로 확장 공사인데 이게 계약 금액이 682억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아셔야 될게 아까 145억인가 그렇고 680억 정도 하면은 약한 800억 좀 넘어요. 근데 이 800억 계약이 삼부토건 현재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삼부토건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우크라 재건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우크라 재건만 들어가면은 삼부토건은, 자, 지금 800억대가 터졌는데,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 정도 기대감을 치고 올라간 거죠. 현재 이것 때문에 얘들이, 요 정도 주가를 유지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선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업 이좀 현황이나 이런 게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좀 업데이트 될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분명히 정부에서도 얘기했었고, 중순 안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삼부토건이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기정사실입니다. 진짜로 여기 구간을 돌파하려면은 더큰 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여기서 분명히 또한번 크게 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딱 지금이 이전 왼쪽 3 봉우리 여기거든요. 이러면은 여기까지 다시 좀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은 떨어지면 정말로 크게 뺄 거예요. 여기서부터. 맞죠?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히 한번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고,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 자리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눌림목이 들어오려면요 한번 떨어졌다고 이게 눌림목이 절대 아니에요. 눌림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가 이렇게 눌려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차점이 들어오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올라간 차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익을 보시려고 들어가고 맨날 관심 있어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투자를 할때 우리가 매도를 했으면요, 더 이상 이 종목은 쳐다보면 안 돼요. 이 가격보다 확실히 최소 10% 이상 빠졌을 때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잠시 뺐다고, 다시 들어가서 좀더 볼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다가는, 결국 여러분들 항상 이런 실수 때문에 돈, 이거 묶여가지고 맨날 물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항상 떨어질 것도 항상 생각하고 대비하셔야지, 주식을 좀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지. 지금 이 단기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좀 다시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번 주에 좀 빠질 것으로 보는데, 이거에 대한 타점은 저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삼부토건이 이런 차트 형태가 등락폭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종목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보고 들어갔을 때, 나온다.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이런 내용을 항상 제가 소통방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통방에 웬만하면 들어와 계신 걸 정말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좀 이런 거를 소통방에 공유하는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쁨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신화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돌아와서 영상으로 이제 우선 RSI가 50일 위에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차트가 페이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뭐 다들 뭐 사모펀드고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등등 했는데 지금 얘들이 지금 이 샀던 물량들을 한번더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한번더 우르르 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 자, 여러분들. 여기 딱 들고 얘들의 물량을 항상 넘겨받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상관관계예요. 또 하필 여기 또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지가 이 플러스 찍힌 물량들이요. 어디에서 매수가 다 됐냐면은 지금 여기에 종가가 돼 있는데 다들 여기쯤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쯤에서. 그래서 이 물량들이 여기서 올린 금액이 여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샀다 말다 이런 거좀 항상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주식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아는 만큼 돈 벌고 노력한 만큼 돈 법니다, 여러분들. 아니, 주식으로 돈 버는데 너무 그냥 클릭만 매수매도 버튼 누를 줄만 알고 돈벌줄 알면은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 누가 주식 안 해요? 주식으로 다돈 버는데. 기본적으로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이유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노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벌 생각하시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여러분들이 물리고 박살나고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런 거좀 제발 지금, 이렇게, 아, 지금 들어갈까 말까 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세요.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잖아요. 또,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지면은, 어떤 게 떨어지고, 어떻게 좀 올라갈까? 아니, 뉴스 검색해보세요.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데, 분명히 요만큼 갖다 요만큼 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대로 슈팅 나왔다가 뭐예요? 또다시 전쟁 나서 뭐 드론 터뜨리고 난리 나니까 다 빠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이가 또한번더 해주면 모르죠.
지금 가장 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정치 테마가 이낙연으로 엮이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진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낙연의 입지가 달라질 건데, 지금 뭐 단식 투쟁해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식도 정말로 정치에 빼놓을 수 없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좋다. 그리고 입체원 쪽으로 가더라도 보세요. 실제로는 개인분들이 많이 담았어요. 이렇게 뭐 아까 여기에서 표시된 거는 세력들이 정말로 많이 담는 기관들이랑 생각하실지언정 제대로 보시면요. 이 끝에서 물량 받아먹은 거는 싹다 여러분들이 개인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키움 증권은 여러분 개인밖에 안 써요. 여러분들 키움은 이런 거를 항상 좀 같이 보면서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그래야 돈벌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소통방에서 다들 알려드리니까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와 계시라고 계속 말해요. 또 종목도 오늘 제가 소통방 좀 늦게 알려드렸죠. 제가 매번 종목 추천도 해드리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번 주이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와, 이거는 이번 주에 진짜 이상하게 갈것 같아요. 이장 자체 테마 순환도 그렇고 좀 이상하게 가요, 진짜. 그래서 일부러 오늘 좀 최대한 늦게 드렸는데 내일 되면 또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좀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연습만 하시면은 충분히 주식으로 돈 잃을 경우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나머지 소통방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